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함께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혹은 제가 머무는 방에서 창문을 열어서 보면 파킹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주방 쪽으로서 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밤이 늦도록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차량들이 파킹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일일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항상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낙심입니다, 낙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심히 섬기려고 할때 소리 없이 찾아와서는 길을 꺾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낙심이고요.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낙심입니다. 미국의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 마크 부캐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자기 집에 중고 가구용품을 팔았습니다. 그 중고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소에 골탕을 먹이고 위협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즐겨 사용했던 도구들을 전시하고 그 탁자 위에 배에 놓았는데요. 각자 도구에 값을 매겨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물건에게 가장 값비싼 그런 값을 정해놓고는 그것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탐욕, 수군그림, 교만, 이런 순서들로 값을 매겨졌는데요. 그런데 그것들도 이 사단이 가장 아끼는 물건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시기, 탐욕, 나태, 정욕, 심지어는 교만마저도 신자들이 꺾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저는 신년 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전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에서 사라지셨겠지만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 곧 바울의 서신과 좀 다른 면모가 있고 다름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매우 불편한 심기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사하고 난 후에 반드시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하여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투적으로 원론적으로 쓴 인사 외에는 아주 강력한 어투로 매우 마음이 불편한 심기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 선생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거든요. 그리고 세 차례 전도 여행에서 끝까지 빠지지 않고 들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세례 예식도 했고요. 성령의 체험도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교회, 남다른 애정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애쓰고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 선생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있다. 이런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내내 아주 바울의 불편한 심기, 격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잔뜩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8절에는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거침없이 하고 있는데
좀처럼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이 가르침과 표현에 거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격분에 찬 그런 모습들인데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화가 났을까? 분노했을까? 경로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소위 말하는 교회 깊숙이 스며들었던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그런데 더욱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런 다른 복음의 교인들이 현혹되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세웠던 복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선생이 떠나고 난 이후에 가르쳤던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교회를 흔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심각한 복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의무화함으로 십자가를 무력화시켰고 율법을 강조함으로 은혜를 망각해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동조한 몇몇 갈라디아 교인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 교회 순수 복음을 외쳤던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 스스로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그리고는 편지 말미에 순수 복음을 지키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교인들을 향하여 던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섬김을 위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 바르다고 하는 것,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사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이 과연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문맥을 보면 분명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 후서인가요?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에도 유혹되지 않는 그 일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잘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함께 묶어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헌신과 섬김의 삶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는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도 낙심될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흔히들 낙심이 될까? 첫 번째로 칭찬을 받지 못할 때 낙심이 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할 때 있죠.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칭찬과 격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낙심될 때 보면요, 대개는 칭찬하지 않아서 낙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칭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상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섬길 수 있는 것이 상이거든요. 섬길 수 있는 것이 상입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건강한 몸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요, 건강한 영적 상태가 있어야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병든 사람도 섬길 수 없고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섬길 수가 없어요. 대개는 교회 일은 다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은혜다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살금살금 뒤에서 뒷구멍이 치면서, 아유, 교회 일은 하지 않는 게 은혜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섬김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섬길 수 있나요? 없죠. 그건 영육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 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도 낙심할 것이 없어요. 재물이 있어야 섬길 수 있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섬길 수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섬길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큰 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상급이지 않아요? 어느 주일날 아들이 엄마 방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 엄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안 가, 교회를? 아, 교회 가도 뭐 자기를 알아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인사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꼴보기도 싫고,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뭐 이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 너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 너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사람들이 비록 너 앞에서는 그렇게 앉지만 너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단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듭니다. 그렇지 않다도 너는 교회를 나가야 돼. 왜냐하면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목사라고 하는 상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상이에요.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로, 비난으로 방해를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으로 방해를 받을 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를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은요, 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한결같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히 여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람이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간혹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없이 교회를 대놔 두고 보자. 그런 분 때문에 낙심하고 큰 소리 때문에 그냥 겁을 내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말 들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은 어떤 겁니까? 내가 없이 두고 보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두고 보자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되나 두고 보자 이 말이잖아요. 엘리야는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했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과 이세벨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들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비난하고 그 일 때문에 더 방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가서 그를 세우고 위로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비난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실망할 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실망할 때도 요즘 참 이 목사인 저로서도 상당히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만큼 대형 사고들을 많이 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죠.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 지도자가 사고를 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우 마음의 상처를 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실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6장 7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파워포인트 준비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교 지도자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우리에게 낙심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부르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도자가 우리를 실망끼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둔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의 흠이란 바로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포기한다는 것. 낙심하니까 하던 헌신도 멈추고 섬김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요.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언제? 우리를 통하여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 그날에 이 일에 대하여 완성을 이루시는 줄 믿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에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지만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성되시는 그날에 우리의 착한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낙심이 찾아올 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흔히들 낙심하면 사람을 찾아가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올무가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낙심될 때 찾아가서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며 그래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면서 그건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상당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은 뭡니까, 여러분? 귀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백입니다. 그런 도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 그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로마 교황청과 싸우는 매우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근심스러운 그런 상태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이 종교개혁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일로 인해서 그가 당해야 할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감내해야 될 것인지 이 생각하니까 잠을 이룰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침대가 보이는 천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거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에게 찾아왔던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편지를 이제 저는 간혹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뭐 함께 보지 않지만 토막토막 봅니다. 31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단의 고참 사단이었던 삼촌이 그의 조카 신년 사단인 윈우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할 때 크게 기뻐한다.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왜? 그리스도인이 낙심하는 것은 사단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교인들이 낙심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했다고 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낙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가장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안에서 낙심할 때 천사가 뭘 갖다 주죠? 떡과 물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떡은 뭡니까? 말씀이고 물은 뭐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 찬송. 말씀이 우리의 이 눈과 지식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찬송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이 주로 어디서 옵니까? 낙심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오잖아요. 마음이 생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쓰잖아요. 스토리. 우리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 많죠. 소설 작가들 참 많습니다. 교회 보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창작으로 잘 하시는지 창작력이 대단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낙심이 오고 이 낙심이 생각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낙심이 하거든요. 이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그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시편은 다윗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가 참 많죠. 근데요 시편에 보면 많은 부분이 저주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 원수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식이 그리해서 빌어먹게 만드시고
그 수명을 짧게 만드시며 그 아내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여자가, 이런 시들이 바로 다윗의 시편 탄식시 저주십니다.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삶이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낙심으로 그야말로 죽게 되었을 때도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시편은 찬송입니다, 찬송.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다. 나를 기쁜 울음병이와 수레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다. 찬송이 찬송. 찬송이요,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이 있을 때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다고 그러잖아요. 초대 순교자들이요, 죽음 앞에서 낙심할 수 있을 때도 믿음을 지켰던 힘은요,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이 항상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찬송 부르면요, 깊은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제가 한번 아마 간증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척하기 전에,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돕겠다고 해서 개척을 시작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기 전날에 모든 분들이 다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 많이 낙심되더라고요. 낙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개척하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가, 그런 회의까지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 꿈에요, 찬송이 들려지는데 지금도 제가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잘 몰라요. 아마 대산을 넘어 흥곡에 가던 그런 비슷한 찬송이었는데 그 찬송이 제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낙심될 때 어김없이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며칠 전에 그 마틴 루터의 그 행적지를 다녀오면서 제게 기념품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건데 이겁니다. 이거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곡 아시죠? 예, 이 곡은 바로 마틴 루터가 지은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앞두고 찾아오는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했던 말씀. 원래 내주는 강한성이 유행가였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불리지던 유행가 곡에다 맞춰서 내주는 강한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이 마틴 루터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어서 그는 낙심에서 극복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찬송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 저분은 낙심할 일이 전혀 없나 보다. 신앙생활 하는데 한결같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낙심할 일이 없었을까요?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하면 할수록 낙심할 일은 더 생깁니다.
인볼브 되면 될수록 낙심할 일이 더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과 찬송이에요. 말씀과 찬송이라고요. 낙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찬송으로 이겨냈기 때문이. 저는 간혹은 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 시험에 드신 분들 봅니다. 장로님이 시험에 든 것도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시험에 들었다고 신방 오라고 하는 분은 더 이해가 안 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정도의 신앙이 장로님 아니에요? 말씀과 찬송으로 낙심을 이겨낼 만한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심은 시험에서 오죠. 시험. 시험에서 옵니다. 시험은 이기면 강건해지고 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럼 왜 시험을 주시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숙해 돼야 되는데 시험이 지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존 뉴턴은요, 이 세상에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는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낙심의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말씀과 찬송으로 극복하심으로 성숙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